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수 스페인어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도 뭔가 하나도 변한 거 없이 그때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사람한테 우리는, 너 정말 하나도 안 늙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야, 넌 세월을 비껴갔구나. 그죠? 아니면 세월이, 너를 비껴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스페인어에도, 이렇게 뭔가 오랜만에 만난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 이제 쓸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표현 바로 읽어볼게요. No te pasa el tiempo. 한번 더. No te pasa el tiemp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한번 우리 뜯어서 볼게요. No te pasa. 일단 동사는 pasar죠. 우리 패스, 패스 할 때, 패스하는 동사. 또는 뭐, 지나가다. 그죠?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pasar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no te pasa 하면은 너한테 뭔가 지나가지 않는다, 예요. 근데 이제 너한테 뭐가 안 지나가냐면, no te pasa el tiempo. 시간이죠. 시간이 너를 지나가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말 그대로 시간이 너를 비껴간다. 세월이 너를 비껴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pasar el tiempo. 이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o te pasa el tiempo. 이때 때 쓰는 거, 때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나오는 때. 때를 꼭 써주셔야지만 이런 뉘앙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딱 봤을 때 감탄문처럼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Wow, no te pasa el tiempo, ¿no? Estás igualita, estás igualito. 그죠? 너는 예전이랑 똑같아.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덧붙여서 쓸수 있겠죠? 자, 오늘 한 문장. 진짜 오늘은 딱한 문장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봐보셨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No te pasa el tiempo.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